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심플 깔끔 레벨업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녀석입니다. 긴 비껴치기죠. 네, 이 녀석은 긴 비껴치기를 공략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미 사용 중이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시스템이고요. 정확성도 꽤나 높아 폴드랑도 애용 중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사방팔방 꽉 채운 숫자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외우라는 건지 쳐다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죠. 아무리 멋진 시스템이라도 외울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폴드랑은 이 시스템을 베이스로 완전 단순화시켜 사용 중입니다. 네, 폴드랑표 다이제스트 버전인 것이죠. 지금부터 폴드랑표 비껴치기 다이제스트 버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이신 분들도 그냥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큐볼 값과 1쿠션 값을 합하여 0이 되는 라인을 모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네, 잠시 전개도 라인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이 라인들은 그 값이 모두 0입니다. 네, 12시 3팁 당점으로 공략해주면 코너 0으로 도착하는 라인들인 것이죠. 검증 차원에서 몇 가지 라인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먼저 0의 0라인입니다. 다음은 2의 마이너스 2 라인입니다. 마지막 4의 마이너스 4입니다. 네, 정확히 3쿠션 지점 코너 0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라인들도 똑같습니다. 때문에 이 라인들만 외워두면 코너 0은 무조건 공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라인들을 몽땅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게 중심이 되는 라인 3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이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을 외워두려면 단축과 장축 시스템 숫자들이 걸리적거립니다. 귀찮으니 몽땅 지워버리겠습니다. 와, 완전 깔끔합니다. 자, 이제 라인 외우기입니다. 오른쪽 코너 값을 0으로 단축과 장축 포인트 숫자로 외우시면 됩니다. 1에서 1, 2에서 3, 3에서 5입니다. 여기서 단축 라인은 순차적으로 한 포인트씩 이동되고 있죠. 단축값도 생략하시고 최종적으로 장축 1, 3, 5는 0 이렇게 외워두시면 완전 깔끔합니다. 나머지 중간 라인들은 단축은 반 포인트, 장축은 한 포인트입니다. 사이사이에 추가해 주시면 되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라인 외우기 이미 끝내셨을 테니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점은 비껴치기 기준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 숫자들은 각각 도착 지점에 맞는 당점 값입니다. 네, 지금부터 공략법 완전 깔끔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1표적구는 어디에 위치하든 무조건 0입니다. 전개도의 ABC 모두 그 값은 0이라는 것이죠. 방금 전 외워둔 0라인에 맞춰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표적구와 큐볼을 연결했을 때 큐볼 입사 포인트 값은 5입니다. 비껴치기 1쿠션 지점은
무조건 1표적구 위치에서 수직 입사 지점입니다. 3포인트죠. 3과 5가 만났습니다. 딱 이 조건이 3의 5의 0라인입니다. 때문에 큐볼 값은 0이 됩니다. 아, 깜빡했는데요. 1표적구는 쿠션에서 약 5포인트 이내로 위치해야 합니다. 그 이상 떨어져 있다면 당점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일단 패스해두겠습니다. 계산법은 3쿠션 값 더하기 큐볼 값입니다. 0 더하기 0은 0이죠. 공략 당점은 0입니다. 네, 빠르게 다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의 3라인에 걸려있죠. 0 더하기 0은 0입니다. 네, 1의 1라인입니다. 0 더하기 0은 0이죠. 네, 이 표적구 위치가 살짝 변했습니다. 3쿠션 지점 1이죠. 1 더하기 0은 1, 당점 1입니다. 이번 상황은 눈꽃만큼 복잡합니다. 3쿠션 값 1입니다. 만약 큐볼이 0라인에 있다면 그냥 1의 당점으로 공략하면 끝이죠. 하지만 현 상황은 3의 5 라인보다 한 포인트 위쪽에서 입사되고 있습니다. 큐볼이 0 라인보다 위쪽이라면 무조건 한 포인트당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큐볼 값 마이너스 1입니다. 1 마이너스 1은 0이죠. 당점 0입니다. 3쿠션 값 3, 큐볼은 0라인, 3 더하기 0은 3, 당점 3입니다. 네, 이번에도 상황이 눈꽃만큼 복잡해졌습니다. 큐볼 입사각이 0라인 아래쪽이죠. 간단합니다. 0라인 아래쪽은 한 포인트당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큐볼 값은 1이 되는 것이죠. 3쿠션 지점은 2입니다. 2 더하기 1은 3, 당점 3입니다. 3쿠션 지점 1, 큐볼 값도 1, 1 더하기 1은 2, 당점 2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계산이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머릿속이 뒤죽박죽됩니다.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산 순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3쿠션 지점부터 찾아줍니다. 3쿠션 값 3입니다. 두 번째는 0라인을 찾는 것이죠. 현 배치도에서는 3의 5라인입니다. 이때 큐볼이 0라인에 걸려있다면 방금 구한 3의 값이 그대로 당점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큐볼 값을 찾아줍니다. 0라인을 벗어난 위치라면 한 포인트당 위쪽이면 마이너스 1, 아래쪽이면 플러스 1이죠. 위쪽 두 칸이므로 마이너스 2입니다. 3 빼기 2는 1, 당점 1입니다.
폴드랑표 빗겨치기 다이제스트 버전 계산 완전 빠릅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네,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드리고자 했지만 조금은 복잡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충분히 소화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